이걸 혼자 못 넣는데 어떻게 하지? 자기 잡아주면 안 되네, 자기가 하자. 이렇게 찍어, 이렇게 잡고 있어, 이렇게. 어, 그리고 여기, 봤더니 지저분히 저기 대지 말고. 얘기 좀 해, 이거. 우와. 닭에다가, 토종닭에다 이걸 넣는다. 토종닭. 황기하고, 황기? 그 다음에 저거 헛개, 그 다음에 엄나무. 하지만 골로져. 뭘 만들었 지요? 하지마. 이거 위에 들어간다니까. 다시 넣는다니까. 왜 이게 늘려서 해? 조개사지. 얘기해줘. 황기. 네, 황기. 태백에서 온 황기. 여기 태백 황기고요. 요거는 제가 14년을 키워서 만든 요거. 헛개. 헛개. 요거는 엄나무. 엄나무. 태백 엄나무. 다시 넣고 한번 더 삶아. 한번 압력밥솥에다 이거를 우려낸 거예요. 그죠? 얘기해줘, 이거. 압력밥솥 우려냈다. 마늘. 마늘 내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마늘 아까 샀잖아. 아, 갖고 있어요? 오, 좋아, 좋아. 마늘을. 마늘 잡고 있어. 김두교님이랑 같이 먹으려고. 김두교님이 이거 태백에서 캐왔어요. 황기. 그리고 안 먹으면 안 되지. 진짜 나쁜 사람이지. 우리는 배신을 못해. 여기다 그걸 대고 가지. 어? 아니, 요건 짜는 거. 여기다가 쓸때 걸면 되는. 아, 근데 웃잖아, 그게. 마늘 쏟아 넣고. 한번 닦고. 마늘, 마늘이 먹겠나? 다 넣어. 이렇게 다 넣어야지. 그래서 그거 조그만 건데. 아, 왜? 아. 자, 거기다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. 안 넣어도 돼. 아니, 아, 마늘은 우에 둥둥 떠야지. 아니라고. 아, 참. 이렇게 얘가 밴다고. 뱉다 쑤셔낸다고? 그럼. 그럼 찹쌀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? 찹쌀이 없어. 있었잖아, 그게. 어, 다 쏟았지. 됐어. 닭만 삶아. 오우, 황기네, 좋다. 됐어. 그래, 하고? 물 뚜루룩 부서. 이게 한번 우려낸 거예요, 여기서. 닭하고 같이 삶은 게 아니라 얘만 다 압력해서, 그지? 요, 팍 부서. 뭐라고? 뭐, 덜덜덜 떨고 있어. 어. 아, 그것도 저장 못하나, 명중을? 어. 좀 더 넣을까? 아니야, 됐어. 그거 죽인다. 그거면 돼. 됐어, 됐어. 됐어. 아, 뭔 맛인데? 아니, 저기다 먼저 안 치워, 일단은, 이거. 먼저 치워. 국물 좀 넣을까? 넣지 말라니까. 이거면 돼요, 물, 이거. 아, 어, 좋네. 살짝 숨겨봐, 국물, 이거. 엄나무가 멋있다. 하셔. 나서. 삶으유. 다시 또 삶아요. 2차 삶는 거지? 뚜껑 덮어야지. 이따 먹을 거예요, 맛있게. 이따 먹을게요. 국백숙이 완성됐어요. 그 안에 뭐 넣었어요? 태백에서 김두교님이 캐온 황기. 황기하고 엄나무. 그 다음에 우리가 둔봉에서 키운 나무. 헛개. 헛개. 예, 그래, 그걸 넣고서. 마늘도 넣었잖아. 마늘도 넣고. 육종 마늘. 그래, 넣고서. 확 구웠어요. 확 구웠어. 구워가지고 지금 두교 씨 집으로 찾아갑니다. 가서, 거기 가서. 먹는 거는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. 아, 근데 오늘 날씨가 조금 이래가지고 계곡을 가야 되는데 계곡을 못 갈 것 같아. 비 맞을 것 같아. 비오면 안 돼. 갑자기 우성 호우가 온다 하더라고. 갑자기 비가. 비가 갑자기 내린단 말이야. 오늘 김두. 요 안에 폭대도 가면 되는데. 오늘 김두가 사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드시라고. 우리가 다 했어요. 근데 캐치 또 캐온 거는 김대우 사장님이 태백에서 태백에서 캐는 귀한 또 약초 황기와 엄나무 또 저희는 그래 북한에 있을 때도 저 황기를 다 굽는 데 해서 넣어서 먹었어. 야, 냄새 진짜 좋아요.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15년 한 정도 키운 헛개나무 그거를 또
잘라가지고 말려서 다 뻐갰습니다. 뻐개가지고 야 뻐개는데 막 무슨 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. 짱짱 흙개가 얼마나 잘 맞는지 잘 맞는. 근데 이거를 그냥 닭하고 같이 삶으면 약효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일단 압력밥솥으로 흙개와 황기와 또 뭐지 엄나무를 한 1시간 정도 확 그냥 압력밥솥에서 한번 삶은 다음에 그 황 그 약초물을 같이 이 토종닭에 넣고 또 한 40분이죠? 40분 정도 또 확 구웠습니다. 40분 더 끓었어. 예, 이제 같이 넣고 한 번에 끓인 게 아니라 약초는 별도로 그 약물을 내느라고 그죠? 그러니까 나 구수한 맛이 나도 막 환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암채도 뭐 우리가 한 거 깔끔하게 그냥 아주 맛있게 푹 구워가지고 김두효 사장님 집으로 갑니다. 요즘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잘 먹어야 돼요. 그죠? 막 쓰러져요, 잘못하면. 김두효 사장님 집으로 갑니다. 밤 영상이 또 뵐게요. 네, 여러분들 밤사이요.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복지관에도 잘 먹어야 돼요. 네, 여러분들도 잘 드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따가 또 먹는 방송은 실방으로 보여드릴게요.